보람. 안녕하세요. 어? 여기요? 응. 아 진짜? 여기야. 어, 나 그래서 와.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? 보람이가. 너무 감동인데요? 몰랐구나. 그래서 난 너가 나를 찾아와서 나 너무 놀랐어. 어,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. 역시. 와 진짜 신기하다. 진짜? 어. 너무 신기해? 너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왔어? 나는 생각했던 사람은 솔직히 은우밖에 없었어. 은우하고 끝날 줄 알았어. 어. 근데 와. 감동이야? 어. 아유 보람이지. 이거는 어 이거는 좀 뛸 것 같은데? 내가 맨날 보람이랑 1대1도 하고 싶다고 하고 얘기했었잖아. 어. 그래서 보람이었지. 그럼 강산이 보람이다 이렇게 둘 했지. 진짜? 응. 역시. 찐친 바이브는 아이, 그럼. 생각도 똑같아. 아, 진짜. 아쉬워요. 내가 너무 감동인 게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. 우리 진짜 마음이 다 통했나 봐. 그치? 또 우는 거 아니야? 어? 울 것 같아. 보람이 또 울 것 같아. 울보 되는 것 같아. 아. 울보로 이미지. 그러니까. 울보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울보 이미지로 가. 두 그냥. 약간 아 너무 고마워 그래서. 그래. 아 왜 또 뭐라. 아 뭔가 네 앞에 있으면은 울게 돼 그냥. 아 미치겠다. 너무 고맙네 그래도. 아휴 울어도 울어도.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. 애들 앞에서 막 그럴 순 없잖아. 또 우는 앞에서도 아까 울 뻔했어. 아 근데, 진짜? 어 근데 신기해. 왠지 모르겠는데 너 앞에서는 뭐지? 참는 감정선이 딱 끊겨. 너도 터트릴 곳이 있어야지. 너가 맨날 애들 얘기 막 다 들어주고 달래주고 막 하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지. 힘들 때 102호를 항상 찾아와.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. 그러니까 아 오늘 거기서 자야 되겠다. 어, 아. 준혁이 보내고. 준혁이 어차피 시체처럼 자니까. 떠들다가. 아 진짜 근데 너무 감동이다. 진짜. 근데 또 이렇게 너는 너가 좋은 게 표현을 또 잘해줘. 뭔가 이렇게 고마움을 느꼈을 때 이렇게 말로 또 막 이렇게 어, 너무 고맙다,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또 너무 좋아. 진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나 원래 잘 못했어. 아 정말? 근데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좀 또 잘하려고 하는 거야. 맞아 맞아. 아, 진짜 뭔가 오늘 이 대화를 너를 선택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되게 진짜 돈독해진 느낌이야. 항상 사실 마음은 뭐 우리 맨날 이랬잖아. 아 우리는 막 통한다고 말 안 해도 아 맨날 이랬는데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게 우리가 정말 진심이었고 막 서로를 진짜 생각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울보 보람 등극한다. 아. 난 두 번이나 봤단 말이야. 뭔가 계속 바뀌어. 아, 캐릭터가. 아 울보로 가면 안 되는데. 왜 매력 있어. 매력 있어. 벌써 이틀 연속 울었네. 아니지 오늘은 오늘이네. 그러네. 어, 새벽이니까. 너 내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. 울 수 있을 것 같아. 왜? 내일 뭔가 마지막 날이라 또 감정 올라와가지고. 아직? 아니요? 상남자 이미지로 갈 거라고. 지금 바꾸긴 틀렸어 내가 볼 때 두 번이야. 아 코맹맹이 소리 나. 아 근데 나도 진짜 아까 너가 왔을 때 너무 고맙기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잘 통한다라는 생각을 했어. 되게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몰랐잖아 또. 맞아. 그래가지고 그랬지. 진짜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. 제대로 봤어? 어. 나도 제대로 봤어. 해줄게. 내가 해줬잖아. 아, 여기 와가지고 손 다치고 고생하고 또 사람들 잘 낯선데 막 도와주고 분위기 띄워주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막 티를 안 내니까 추운 게 아주 다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소 감동이야. 너는 뒤에서 다 지켜보고 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몰래 와서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이런 게 그게 너무 진짜 감동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. 그래서 진국이라고 하는 거야. 아 그럼 이제 너무 좋지.
일단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시간 저녁 있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복장 언제 먹을지 날짜 정합시다. 울지 말고 울고 싶을 때 찾아와. 알았어. 할게. 바이. 즐거운 상상 채널 A.